안녕하세요. 펍지 뉴스 루오피스입니다. 2022년 9월 특별보급 이벤트가 공개되었습니다. 3개의 이벤트가 진행 중인데 다양한 보상을 획득할 수 있는데요. 9월 특별보급 함께 보시죠. 첫 번째로 맥라렌 제작소 이벤트입니다. 간단한 미션을 진행하고 포인트를 획득하여 맥라렌 이벤트 전리품을 무려 30개까지 획득할 수 있는데요. 맥라렌 이벤트 전리품은 상점에서 판매하는 것이 아닌 특별보급에서 획득할 수 있는 전리품입니다. 보상으로 제작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크레딧을 제공하고 보너스 구성품에는 맥라렌 최고급 꾸러미와 더불어 제작소 도안 및 맥라렌 토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 특히 맥라렌 최고급 꾸러미에선 맥라렌 스킨을 획득할 수 있으니 이벤트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. 맥라렌 제작소 이벤트는 9월 19일 오후 4시까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. 두 번째 이벤트로 추석맞이 로그인 이벤트가 진행됩니다. 1일 출석 보상으로 이모트와 프랩 의상 세트, 그리고 밀소품 쿠폰과 폴리머, 트프레이를 획득할 수 있는데요. 교복 의상이 정말 이쁜 것 같은데 착용샷 보도록 하겠습니다. 프랩 의상 세트입니다. 교복 디자인으로 나왔는데 그동안 나왔던 교복 의상 중에서도 이쁜 것 같아요. 리본 포인트도 괜찮은 것 같고요.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이쁘게 나왔습니다.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팡이가 너무 커 보이는데요? 내년에 키 큰다고 한 치수 더 크게 사준 것 같죠? 플레이 화면으로 보면 진짜 커 보여요. 디자인은 이쁜데 이건 조금 아쉽네요. 그리고 승리 댄스 96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연속 출석 보상으로 밀소품 쿠폰을 추가 지급합니다. 매일 오전 11시를 기준으로 로비에 진입하면 자동으로 출석이 완료됩니다. 단 이벤트 보상은 받기를 눌러야 획득할 수 있으니 꼭 누르시기 바랍니다. 추석맞이 로그인 이벤트는 9월 19일 오후 4시까지 진행됩니다. 세 번째로 토끼 파자마 파티 이벤트입니다. 간단한 미션을 통해 포인트를 획득하여 보상을 교환할 수 있는데요. 무료 스킨치곤 괜찮은 의상이 나온 것 같아요. 총총 의상 세트입니다. 머리띠, 상의, 바지, 신발이 포함되어 있는데요. 추석이라서 토끼 의상이 많이 나오는데 잠옷이라서 더 이쁜 것 같습니다. 확실히 무료 의상치곤 괜찮게 나왔는데요. 플레이어 시점에서도 이쁘게 나왔습니다. 다만 아쉬운 점은 핑크색이 아니라 살색에 가까운 색상인데요. 핑크톤이 약간 더 높았으면 정말 이뻤을 것 같습니다. 토끼 파자마 파티 이벤트는 9월 19일 오후 4시까지 진행됩니다. 배틀그라운드 무료 스킨 이벤트 참여하셔서 이벤트 보상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. 다들 추석 잘 보내시고 루오피스 스프레이도 받아가세요. 구독, 좋아요, 좋아요, 구독, 좋아요, 구독, 구독, 좋아요, 구독, 좋아요, 좋아요, 구독, 좋아요, 구독, 구독.